엄마가 글을 몰라 학창 시절엔 불편함도 있었다. 그때는 뭐 일단 엄마는 글을 모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까 엄마한테는 그냥 얘기만 해주고 그냥 동신문도 우리가 그냥 보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또 늘 바쁘시니까 엄마 아빠 일하신다고 바쁘시니까 정말 우리는 살면서 우리 각자 일은 우리가 해결하면 아무도 뭐 관심 없는 거예요. 부모님이 뭐 농사를 하시고 뭐 글을 모르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부끄러움은 없습니다. 전혀 없었어요. 저는 항상 존경했습니다. 진짜 맨날 새벽에 나가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. 내가 맨 처음에는 글 배운다 한 거 엄마 글 배워갖고 저하고 나하고 문자 주고받고 합시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서 그래 이제 내가 글 이제 공부를 하마 이제 문자 우리 손자 본거는 뭐 1학년 때도 막 하더라고 가만히 본거는 그죠? 그런데 내가 한 2, 3년 하면 이제 문자 뭐 해갖고 아들하고 주고받고 해보지.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일단 초대부터 해본다. 우리 식구들, 우리 형제들만 하는 그 톡방이 있거든요. 네, 네. 은주님이 전 태연님을 초대했습니다.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식구들만 이제 볼 수 있나요? 여기. 아또. 네, 들어가면 돼. 어, 미경이가 왔다. 엄마. 넷째 왔네, 넷째. 수원에서 왔네. 엄마 문자 왔다고 해서. 엄마. 잠깐만. 엄마와 문자로 소식을 나눌 날이 기다려진다. 엄마 엄청 좋아졌어, 지금. 그리고 말하는 게 엄마 돌리다 학교 다니니까. 아빠 말하는 것도 거기서 가르쳐줘. 무슨 뭐 말을 틀릴 것 같아.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. 식사를 마치고 그날 오후. 저 천안사 한번 구경 한번 가볼까 싶었어요. 가끔 가셔서 부모님이 절에 가서 이제 많이 비시죠. 가족들 건강하라고. 울창한 숲이 두 팔 벌려 맞아주는 이곳은 은주 씨 남매에게도 추억의 장소다. 옛날에 우리 일로 갔는데 여기 소풍 올로 소풍이 온다. 여기 소풍 같이 올로. 늘 소풍역이 왔었어요. 어 지금 보니까 막 나무가. 더 크지. 아니 초등학교 때 방학 때 어머니가 따라간 적 한 번도 없겠네. 중학교 때나 중학교 때 따라가나 국민학교 때 따라가나 초등학교 때만 따라가지. 어, 초등학교 따라갔었어. 초등학교 때는 할매가 따라오지. 할매 따라갔어? 그래. 할매가 할매가 따라오고. 할매가 맨날 따라오고. 엄마 아빠는 일하니까 뭐. 뭐 일하면 못 나오고. 엄마는 아빠 늘 일하니까 제가 많이 업어줬어. 그리고 키가 이렇게 조만합니다. 키가 안 크다지. 야 보상 좀 해줘야 돼 보상. 해보소. 동생은 뭐? 그러니까. 여기 물무마이 약대요. 어 약수네. 어. 돈도 운전한데. 아 돈도 여기 있네. 돈도 있네. 아 필요하네.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. 산길을 오르다 만난 약수터. 온 가족이 시원한 물 한 모금을 신세지고서 태연 할매는 조용히 약수값에 기도를 얻는다.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. 그러고 보니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. 내과에 거기 가서 생각나요. 엄마 아빠 맨날 밤마 되면 그 가서 이제 빌로 간다고 브라시 들고 저 갔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나왔는 거라. 이 아들이 결과물이 접니다. 하나 둘 딸을 넷이나 낳아 밥 먹기도 눈치가 보였다. 그때는 딸들은 별로 안 쳤어. 그냥 밥만 먹고 그 집에 커가지고 뭐 승마 타고 시집 간다고 그래 가더라고. 그래 천대를 했어 딸들은. 그래. 그런 세상을 살아왔다. 가족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
이곳에 찾아와 기도를 드리곤 한다는 태연할매. 오늘은 아들 근철 씨도 함께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. 내 눈 좀 안 아프고 좀 부처님한테 부탁하시고 우리 아들 올게 졸업과 석사 따가지고 다 좀 잘 되고로 해줘. 그러고 나 몸 건강 좀 하고 그게지 뭐. 엄마 아버지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건강하게 공부 잘하시라고 꼭 졸업장 꼭 따실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빌었습니다. 자식으로서 이제 바라는 건 부모님의 건강, 그것뿐이다.